뭐 드림 콘서트라든가 연말에 가요대상 같은 거 보면은 각 팀별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 주황풍선 흔들던 그분들 맞죠? 네, 이분들이셨네. 네, 그래서 신화분들이 신화창조를 주황공주라고 불러요. 아, 저희 세 명도 주황색으로 맞춰봤는데 좀 어때요? 오, 이태훈 씨. 네. 너무 밝은 주황. 아, 이태리에서 바로 오셨어요? 이 색깔. 네. 처음 입어봐요, 처음. 민호 씨도 네. 너무 밝은 네. 주황이 잘 어울리고. 네, 네, 네. 네, 저는 약간 있고. 그 꽃감 같지 않아요? 약간 저기 찜질방에서. 아니요, 왜 찜질방? 이거 약간 이렇게. 아, 이거 약간, 아닐까? 주황색은 이쁜데, 이 색이 약간 찜질방 같지 않냐, 이거? 찜질방이. 뭐래도 도움이 안 되는. 네. 자, 그럼 여러분, 신화창조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주접단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해성처럼 전진하는 우리는 신화창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청바. 아, 아니야. 신화 오빠들 데뷔부터 역사를 함께해온 덕질 24년차 서미연입니다. 이제는 엄마가 되어 딸과 함께 신화창조로 활동 중인 덕질 20년차 뀸 김미나입니다. 네,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이 딸? 안녕하세요. 덕질 3년차 딸 박예주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빠들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된 신화창조 1호 부부. 어머. 덕질 10년차 허주, 허지우라고 합니다. 신화창조 스위트형 이준호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븐!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는 덕질 3주차 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덕질 3주차 스트레이키즈의 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덕질 3주차, 그리고요? 네, 저는 신화 형들을 보면서 꿈을 꿨고 또 데뷔까지 하게 된 어느덧 17년차 가수 암열맨 허영세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영세씨,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가수의 꿈을 키웠었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Hey Come On이라는 노래로 춤을 췄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호성과 그런 인기 체감을 너무 좋아서 아, 신화 형들 같은 가수가 돼야지 라는 꿈을 꾸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Stray Kids.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빌보드에도 올라갔대요, 여러분들. 네. 아, 진짜. 거의 탑 랭크죠? 네, 그 탑 200 차트에서. 와. 8인조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멋있다. 오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어떻게 주접단에 나오게 됐어요? 저희한테는 사실 신화 선배님들이 정말 대 선배님들이거든요. 진짜 신화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새 노래에 좀 빠져가지고 덕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네. 팬들이랑 같이 여기 주접이 풍년 나오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너무 영광이죠. 진짜?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게 요즘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로 네. 스케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